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달어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작년 예배 때는 에스더서를 지금 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에스더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청년부에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여러분, 에스더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왕비, 에스더 왕비 뭐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짧은 이야기고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3장을 보게 될 텐데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특히 두 편이 나왔거든요. 300이라는 영화가 두 편이 나왔는데 그 300에 나오는 그왕 있잖아요. 막콧 뚫고 막 팬티만 입고 나오는 왕 있잖아요. 크세스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300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스파르타 군대 300 용사와 싸워오죠. 근데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페르시아가 이겼잖아요. 그 다음 편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리스와 해전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그 군대의 규모가 뭐 100만이 넘다 그러는데 한 30만쯤 되는 페르시아 군대가 그 살라미스에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몇천 명만 남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패배,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오늘 이제 2장 이후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별로 이렇게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예, 먹고 노는 거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하나 더 세우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이게 시작을 할때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드라마에서는 표현을 해요? 예? 창문 밖에 비가 막 내리다가 낙엽이 막 날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이게 몇번 반복하면 몇 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 3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2장은 아하수에랑 7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한 5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건너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일이에요.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한 모르드개가 그 성문, 그 왕이 있는 대궐문을 지키는 그 문직이에요.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그런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을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세운 이야기가 첫 번째 얘기인데, 여러분,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을 지키는 내시들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모르드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신고가 된 거죠.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시 두 사람은 사형에 당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3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할때그 다음 내용을 모르고 본다면 모르드개가 반역의 음모를 발견을 하고 왕의 목숨을 구했네. 그러면 3장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 모르드개는 어떤 상을 왕에게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개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 뭐상 받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목숨을 내가 구했는데 뭔가 좀 포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속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일들이 나한테 없다고 할때좀 섭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든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틀림없이 받거나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더큰 것으로 만들어서 주어지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개에게 포상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줄까요? 예? 집한채 줄까요? 아니면 자동차 한 대? 뭐그 당시에 자동차면 말을 한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면은 승진을 시켜준다면 공무원이라 그랬으니까 9급이었으면 8급 되겠죠. 그렇죠? 8급이면 7급 되겠죠. 아무리 공을 세웠다고 9급이 1급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극각적인 포상을 주지 않고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 선한 삶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헌신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 주실까?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게 될까요? 선을 행하게 될때그 반대 급부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착하게 살지 말까? 못되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과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포상받으면 뭐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라 열심을 냅니까? 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마땅히 어때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사건은 뭐냐?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페르시아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욕을 가지고 집권을 시작했는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상실된 거죠. 근데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신 실권을 갖고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왕은 다 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은 다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는 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말렉 족속 출신이구나.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유대인 포로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잘될 것처럼 공을 세웠는데 보상이 없어요.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1절에 따르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하만에게 모르드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놀면 뭐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고등부 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주보에다가 제가 세 가지 고등부 학생들 지침을 내놨어요. 첫째, 시간을 잘 지키자. 둘째, 잘 웃자. 셋째, 인사를 잘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뭐 능력이 출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 약속 잘 지켜요. 그렇죠? 그리고 잘 웃어요. 그리고 누구 보면 인사 잘해요. 그럼 몇 점이에요? 저는 80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80점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시간 약속 잘 지켜라. 고등배들 예배 시간 잘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무슨 세상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니까 제가 그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들에게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건 여러분 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의이고 인간에 대한 예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게 될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좀 과하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옛날에 왕들이 어디를 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 길에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엎드려 절을 했는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개만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벌써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왜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개에게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르드개가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유다인입니다. 난 유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출신과 신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개는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거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성경의 이유가 나오지 않으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모르드개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이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유다인과 아말렉 족속 간에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이, 비유하자면 일본과 우리의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은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일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노약자들이 있을 텐데 아말렉이 그 노약자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게 되면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한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가 지나는데도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첫 번째 왕입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시험 때에 놓인 게 뭐냐? 아말렉을 진멸시키느냐가 시험 때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네, 실패했어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였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진멸했어야 되거든요. 또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양과 소도,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살찌고 기름진 것은 다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사울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그는 불순종했고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은 실패했고, 그 결과 사울은 누구한테 죽었다? 아말렉 사람에게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이 원수지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말렉 족속에게 가장 상처가 큰 지파는 어느 지파겠어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에스더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어느 지파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에요. 기스는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요.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갈 때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모르드개지만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이 죽일 놈들. 예?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이 그런 뼈에 마음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실패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참 후손인 모르드개는 그럴 만한 상황과 여건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 모르드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각 사람 하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모르드개가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만이 크게 화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관계, 역사적인 관계를 모르면 모르드개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하만의 모습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좀 해코지하고 한 사람 처리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죽든지 죽이든지. 예? 여러분 상대방을 진멸하든지 진멸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다른 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거기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힘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아각을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사로잡아 왔어요?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왜 끌고 왔습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처음 왕이 됐으니까 봐라 아말렉 족속 내가 다 죽이고 그 왕 잡아왔다. 이렇게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을 내가 전리품으로 갖고 왔다. 자기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울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사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처음 등장을 해서 전쟁에 몇 번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열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진짜 돌았어요. 밤 미쳐가지고 남은 인생을 뭐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인 다윗 잡아 죽이려고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아말렉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할 필요가 있어요? 야 화도교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화도교회 너무 유명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유명한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유명하죠? 뭐 잘하고 자랑스러워서 유명한 교회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은 왜 유명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기왕이면 교회가 칭찬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칭찬한다고 할 때 뭘 갖고 칭찬하냐, 비난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목적에 순종하는데 세상이 비난한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 닮아가는데 세상이 칭찬한다.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자,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세상이 과도하게 교회를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난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잘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가 비난받을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편대가지고 함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모르드개가 청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인재로 뽑혔잖아요. 그래서 인재로 키우려고 나라에서 뭐 해요? 예, 음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 편을 들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개의 신앙적인 행위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잖아요. 모르드개는 온몸으로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한 게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주변에 예수도 안 믿고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뭐 잘 돼요. 취업도 잘 되고 뭐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는 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현재만을 보지 말고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개와 하만의 갈등이 개인의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의 갈등으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만은 어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모르드개는 어때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앞서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했는데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부터 해봐야지 그 다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암담하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만 가질 수 있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드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죽게 생겨봐요, 여러분.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간절함과 열심이 있다는 거죠. 에어컨을 좀 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 처세술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을 마음대로 다루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신감과 교만함이 있으니까 모르드개 한 사람의 문제를 갖고 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만의 허점이 되고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만의 교만함과 자신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용히 죽일 일이 아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공식적으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연초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뭘 뽑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까를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유대인 달력이 있어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예? 유대인 달력의 첫째 달은요,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예? 니산월이에요. 출애굽했던 그 달을 첫째 달로 해서 니산월인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봄,
3월이나 4월쯤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달이 뽑혔다는 거예요? 마지막 달인 12월 달인 아달월이 뽑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는 날을 봤는데 여러분이 죽는 날을 봤는데 어느 달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 달이 뽑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음 달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이 뽑혔다는 거예요. 자, 12월 달이 뽑혔는데 하만의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직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만족스러울까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도관에 든 지잖아요. 내가 죽일 텐데 앞으로 1년 동안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날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때요? 예? 1년은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제비를 뽑는다. 이건 공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치원에 애들이 많고 다닐 애들이 얼마 안 되면요. 제비 뽑아요. 저도 옛날에 가서 뽑아봤어요. 공 이렇게 뽑아야 돼요. 공을 뽑으면은 그 색깔이 나오면은 다니는 거고 이거 못 뽑으면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비도 하만이 뽑는 것 같고 결정도 하만이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 하만의 말을 8절에서 들어보면요.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쪽으로 머리를 돌릴 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3단계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국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왕이 들을 때 어때요? 그런 걸 나한테 뭐하러 얘기하나 하찮은 민족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단계는 뭐예요? 그 민족의 그런 법률이 다른 민족과 좀 다릅니다. 이상하고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요 수많은 소수민족 중국처럼 소수민족이 모여있는 곳인데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겠죠. 근데 페르시아가 그것을 용납하니까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견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뭐예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 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은 것을 유대인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뭐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혹시 아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두는 세금이 얼마냐? 14,000에서 15,000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의 몇 프로? 3분의 2, 60%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이미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만에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게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민족이고 범죄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액의 돈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반지를 빼주고 허락해 주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모든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법으로 딱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히는 이 법은요 뒤집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평가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특이하다고 이상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판단하는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에 보이는 이런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 코로나19가 아닐 때도 여러분 어려웠잖아요. 근데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치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그렇지 않은 때와 뭐가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교회라도 와서 기도라도 합니까? 말씀이라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 위기는 위기이지만 나는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어렵대, 힘들대, 위기래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기회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다음 4장에 보면 이제 제국에 흩어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페르시아에 끌려와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변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일이 되고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회로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회인 거예요. 어려움은요, 옷만 갈아입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회로 붙잡고 이겨내고 역전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축 처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젊음이 있잖아요. 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마귀에게 대적에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거부하고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그분으로 우리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상반기가 지났어요. 여러분 감사로 잘 매듭을 지으세요. 그리고 하반기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바르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마귀와 대적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약하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